신문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다 핸드폰으로 보지. 그죠? 그러니까 신문 방송에 신문이 없어져서 방송? 방송 요즘 테레비 보나요? 다 넷플릭스, 스포티비, 다뭐 OTT 보지. 디즈니 보고.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, 그리고 교육의 질이 대학교보다 유튜브가 월등하게 높아요. 월등하게. 지금 대학을 가면 바보에 바보. 그 부모님 회사에서 학점이 나온다고 대학을 가죠. 저는 요즘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, 대학을 보내려고 애쓰는 부모들도 이해를 못해요. 단 하나, 뭐 의대는 예로 칩시다. 간호학과도 예를 치고. 그두개 빼고는 지금 뭘로 먹고 살 건데요? 지금 법원은 멀쩡할 것 같습니까? 판검사도 요즘 AI가 GPT가 더 잘해요. GPT가 AI가 더 잘해요. 더 잘해. 그 법조계도 다 이제 무너질 거고요. 경리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들이 다 없어진다고요. 기껏 해봤자 자영업하고, 자영업도 요즘 로드샵으로 삐까뻔쩍하게 합니까? 요즘 안테나 매장도 그 엄청나게 큰 프랜차이즈들도 안 만들어요. 왜? 안테나 매장들도 힘들어서. 안테나 매장도 저도 안테나 매장 만들었잖아요. 저도 먹고 살라고 장사를 하잖아요. 그냥 언더다리에 차려놓고 여기는 안테나 매장입니다. 창업하세요.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. 저야 뭐 상관없죠. 저야 뭐 월세가 100인데 그 월세 사니까 상관은 없는데 하루에 3만 3천만 벌면 되잖아요. 관리비 그 여름 그 9월 달 내내 에어컨 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켰거든요. 관리비 20만밖에 안 나와요. 그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요. 50대에 퇴직을 해도 일을 계속 해야 돼요. 50대, 60대, 70대도 해야지 내 3억이든 2억이든 1억이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늙지가 않아요. 만약에 그 다들 아시잖아요. 군대든 회사든 퇴직하신 분들은 뭐 등산 가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더 빨리 늙어요. 더 스트레스로. 내가 요즘에는 10억, 20억 모아도 일해야 돼요. 답이 안 나와요. 답이 안 나와. 물가 높기 때문에. 네? 10억, 20억 있으면 나 죽을 때까지 그냥 탱자탱자 놀아야지.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? 없지. 그거 놔두나? 10억, 20억 아파트나 주식에 넣었다가 다 물리고 다 손해보고 팔고.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해야 돼요. 그게 빙수집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. 빙수집이 되든 호떡집이 되든 빵집이 되든 뭔가 내가 5일까지 내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남눈치 안 보고 할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제 지금 48세지 않습니까? 7, 6년생. 제가 지금 맥도날드 가면 받아줘요? 제가 여자면 받아줄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. 지금 안 받아줘요. 아니, 물론 배달대행 하면 되죠. 배달대행 하면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? 배달대행 그것도 어플도 빨리 잡아야지. 그리고 젊은 애들이 저보다 오토바이 더잘 타요. 제가 타봤자 평생을 그 걔들은 생활이 된 애들이고 제가 타봤자 얼마나 빨리 타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배달대행도 잘못 배달하잖아요. 그럼 제가 음식값을 물러야 돼요. 내가 2,900원, 3,500원 벌러 갔다가 2만 원, 3만 원 날리는 경우도 허다해요. 그리고 날씨가 여름에는 덥지, 겨울에는 춥지, 위험하지 않습니까? 그게 신호 다 지키고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 말은 저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좀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고요. 저는 조금 길게 보거든요. 저는 뭐 이렇게 단기 계획은 잘안 짜요. 뭐 단기 계획은 내가 뭐 올해는 뭘 해야지 그런 걸안 짜요. 왜냐면 워낙 변수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하마드 뭐 전쟁 날거 알았습니까? 이런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무슨 예측을 합니까? 제가 신도 아니고 지금 전쟁은 러시아 전쟁은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다 보니까.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평생 직장이 날라갔잖아요. 저 원래 정치기만 하다가 늙어 죽으려고 했잖아요. 근데 코로나 오면서 접수하는데 설치는 안 받는데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너무 빨라서 이게. 그래서 그 50대, 6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있잖아요. 내가 안정적인 걸 뭔가를 해야 돼요. 일을,
내가 100만 원 나오든 200만 원 나오든 300만 원 나오든 400만 원 나오든 뭔가 잡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,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거죠. 사람들이 자영업에서 뭐 한 달에 1,500, 2,000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.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버는 동안 자영업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가게에 있으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. 제가 유튜브 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. 돌아다니면 한 달에 5, 600은 그냥 써요. 안 쓸 것 같죠? 기름값으로 날리죠? 기름값 얼마 비쌉니까? 1,700원 넘었는데 제가 돌아다닐 때는 1,700원 넘죠? 도로비에. 그 다음에 뭐 매장을 가거나 유튜브 찍으러 가면 제가 빈손으로 갑니까? 그리고 제가 점주들한테 뭐 얻어먹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경비를 쓴다고요. 그리고 어려울 때야 그 찜질방하고 차에서 잤지만 지금은 모텔 가면, 모텔 가면 그냥 3, 4만원, 5만원이에요. 서울 경기는 6, 7만원이에요. 그냥 깨져요. 그러면 내가, 근데 제가 지금 빙수집 하고 있잖아요. 빙수집 하면 돈이 안 들어요. 돈이 들 리가 없지. 내가 거기서 밥 먹고 디저트하고 다 해결되는데,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장사를 하다 보면요,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모여요. 남들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서 건물을 사고, 그게 아니고요. 남들하고 똑같이 벌어도요, 돈이 쌓여요. 왜? 직장 다니면 돈 쓸 시간이 많잖아요. 근데 자영업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. 왜? 일주일 내내 일하고 휴일날 쉬는 줄 아세요?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달 동안 쉰 날 한 번도 없잖아요. 단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스타트를 하면요, 안 쉬어요. 왜 쉬는데? 내가 낮에 잠깐 쉬면 되지. 이런 타입이라서. 그리고 사람이 치면 쳐져요. 헬스클럽 가서 씻으면서 좀 쉬면 되지. 20분 정도 샤워기 들고 샤워하다 보면 그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지. 뭐 이렇게 하는 게 20몇 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. 그리고 어제 한 3시간 잤다 이러면 오늘 한 30분, 40, 1시간 더 자면 또 회복이 되는 거고. 그런 거지.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이에요. 모르죠. 뭐 제가 이렇게 혹사했다고 뭐 이렇게 100세까지 못 살고 이럴지 모르겠지만, 지금 의료기술로 보고 저를 볼 때 그렇게 뭐 크게 뭐 빨리 죽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예요.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, 예전처럼 기대 수명이 낮으면은 내가 60에 퇴직을 했어. 그래서 내가 한 3억 정도 있어. 퇴직금 받았어. 내가 다행히 퇴직금을 다른 데 안 썼어. 주식 한 데 안 날리고 집 산 데 안 날렸어. 가지고 있어. 근데 내가 65세, 66세에 죽어.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. 5, 6년 정도 시원하게 쓰고 가면 되죠. 그리고 1억 정도, 1억, 1억 5천 남으면 애 주고 가면 되는 거고, 깔끔하게 그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 사람들이 죽나요? 안 죽어요. 지금 문제점은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.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을 하나씩 들고 가죠. 그 질병 가지고, 그 질병에 또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? 그래서 저는 48세에 내가 사지 멀쩡하고 좀 건강할 때 하나를 오픈해서 가동을 해보는 거예요. 가동을 해보고, 오토도 그냥 오토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일단 해봐야 돼요. 내가 12시부터 3시까지 해보고, 아, 요 시간대는 사람이 많이 오네, 요 시간대는 사람이 덜 오네 해보고, 아, 요런 거는 요 시간대는 사람 많이 필요하고 요 시간대는 사람 별로 안 필요하네, 이걸 다 겪어보고, 요런 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최소 요쪽 부분은 청소를 해줘야 된다. 하수도 하고 냉장고, 냉동고는 청소를 해줘야 되고,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겠다. 혹은 홀 부분에는 매일 쓸고 닦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공장갈이면 뭐 한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쓸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. 뭐 이런 거에 내가 해봐야 아는 거지.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.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, 제가 정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, 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, 전라도도 제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. 잘 나올지 안 나올지. 천안이 잘 나올지 알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. 그냥 가보니까 잘 나왔던 거고, 김포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압니까? 제가 태어나서 김포를 가본 적이 없는데. 김포 공항만 가봤어요. 김포를 내가 언제 가봤어요? 파주를 가봤겠어요? 파주가 나는 북한인 줄 알았는데. 모른다고요. 근데 왜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. 제발,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몰라요. 남들이 해서 안 된 게 내가 해서 잘 될 수도 있고, 내가 했는데 남들이 안 될 수도 있고, 남들이 잘 됐는데 내가 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로또 걸릴 것 같아요? 제가 정성 카지노 가서 돈을 딸 것 같아요? 제가 로또로, 아니 그 비트코인에서 수억을 벌 것 같아요?
저는 아니에요. 아닌 거를 빨리 알기 때문에 저는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한번 해봐요. 해보면 안 되는 건 없어요. 뭐 덜 되는 건 있겠죠. 근데 내가 하면서 내가 안 됐던 거는 개선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내가 해봤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던데